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21강 ING 구별했습니다. 우리 ING는 여러분 동명사, 분사, 분사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 설명하지 않고 해석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투부정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뭐 하는 것 응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그냥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시사 학원을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왜 콤마가 없잖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이렇게. 버는 많은 돈을 한국에서 가능하다. 자, 다시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버는 많은 돈을 한국에서 가능하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콤마가 나왔다. 그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되기 위하여 좋은 의사가, 끝. 훌륭한 좋은 의사가 탐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University, 대학을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전명구의 두 가지에서 아직도 어디 어디에 라고 해석하나요? 아니죠.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으면 이렇게 꾸며주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는 해석이 좋더라.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4번부터 해볼까요?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초안은 쉽지 않다. 근데 ing로 시작 이렇게 ing로 시작 이번에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그럼 뭐뭐 해서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정직해서 그는 칭찬 받았다. by everybody 모든 사람이 알아요. 가르쳐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아는 그를. 이번에는 여러분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온 겁니다. PP로 시작하고 콤마. 마찬가지로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기본적인 해석이 뭇뭇이 대서입니다. 대서. 부상 당해서 콤마 있잖아요. 이렇게. 차 사고로 그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업에. 자, written으로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서죠. 대서. 쓰여 져서. You need English. 쉬운 영어로. 그 책은 인기가 있습니다. Be popular with 인기가 있습니다. Beginner. 초보자들. 자,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만들어 줘서 in Korea 한국에서 그 기계는 해야 돼. 가지고 있어요. Good quality. 좋은 품질과 and functions. 기능들을. 기억하세요. PP, 콤마, 뭐뭐, 대사. 자, 이번에는 여러분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콤마 ing가 나왔어요. 이 콤마 ing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이상하면 end 동사로 해석해도 되는데 end 동사는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8번 시작합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이렇게 콤마 ing야. 동사는 다로 끝나야 돼. got hurt. 그는 다치게 됐습니다. 콤마 ing. 오르면서 그 산을 어떤 산? 관계대명사 나왔죠? 높은. 자, 그 남자는 관계대명사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채네.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그 남자 정직하게 보이는 스탠드 서 있다. By the lake 호수 옆에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보면서 the sky 하늘을. 자, 금방 배웠던 것을 여러분 합쳐놔 봤습니다. 이렇게 좀 축약해 봤죠. 투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뭐 해서 pp 콤마 뭐뭐 돼서 그다음에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멈춰 세워놓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암기를 했다면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1번. 자, ing로 시작했다. 콤마가 없다. 하는 것은 먹는 것은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향상시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자, ing로 시작했는데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해서.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을. 자,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뭐뭐 하는 것은
되는 것은, to be 되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한국에서 가능하다. 투명사로 시작했는데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되기 위하여 훌륭한 의사가 탐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대학에, 미국에 있는. 자, 5번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하는 컷. 시작합니다. 아, ing 콤마 없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가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수동이네요. Loved, 사랑받는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하여. Needs, 필요합니다. Plenty of money, 많은 돈이.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뭐뭐? 해서 아름다워서 그 숙녀는 가로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 숙녀는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사랑받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하여.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돼서 질문 돼서 즉 질문 받아서 그 경찰에 의해 나는 기꺼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 사고에 대하여. 이번에는 콤마 ING입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사. 동사를 바로 끝내야 되겠죠. 만족하면서 be satisfied with 어디 만족하다. 그 시험 결과에 한번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족하면서 그 시험 결과에. 9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다. 콤마가 나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o 부정사나 ING 시작할 때 뭐가 콤마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돌아서 왼쪽으로 너는 볼 것이다. 그큰 빌딩을 그 은행 앞에 있는 그들은 텐 뭔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그들은 서 있는 경향이 있어요. 호수 옆에 보면서 하늘을 콤마 ing 뭐뭐 하면서 2주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콤마. 자, 부상당해서 in the accident 사고에 의하여 그 선생님은 결석했습니다. 학교에 단어 암기하시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나요? 뭐가 어려워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꾸준히 반복 학습이 최고의 학습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